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To the Batmobile. Wave of super energy. 주 기자의 1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독재 정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도 서부에서 새 수천 마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위 때문입니다. 새들이 탈수 증상을 보이고 추락하고 있는데요. 대머리 독수리를 비롯해서 솔개, 뻐꾸기, 올빼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인도는 120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 뉴델리는 45도 훌쩍 넘었고요. 50도에 육박하는 지역도 많다고 합니다. 4월 평균 기온은 37.78도, 평년보다 3.35도 높았습니다. 아이고, 인도의 걱정은 이제부터입니다. 폭염으로 20명가량 숨졌는데요. 진짜 더운 6월은 아직 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폭염은 지난해 세계를 강타했던 열섬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날씨와 관련해서 역대급 기록 쏟아졌는데요. 사상 최고 연평균 기온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 이탈리아, 대만. 그러니까 뭐 대륙별로 있네요. 10개국입니다. 가장 높은 월평균 기온을 기록한 곳은 107개국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퍼니스크릭이라는 동네는요, 54.4도를 기록했는데요. 지구 역사상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더울 수도 있다는 전망 계속됩니다. 지난해 고온이 히말라야 그리고 힌두쿠시 산맥의 만년설을 녹였고요. 이게 다시 인도의 폭염으로 불러왔다고 합니다. 이 폭염은 해수면 온도를 올리고 다시 타는 듯한 무더위가 강력한 태풍을 만들어서 인도의 걱정을 계속 만들 것 같습니다.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걱정입니다. 아직 5월인데 날이 꽤 덥습니다. 여름 같아요. 봄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2018년에는 역대급 폭염이 있었고요. 2019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역대 가장 긴 장마, 2021년에는 역대 두 번째 더위, 2022년에는 역대 최장 기간 산불. 우리도 위기입니다. 기후위기에 관해서 계속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픕니다. 지금 아파요. 열이 나고 있습니다. 지구를 아프게 한 사람이 치료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 당장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기후위기, 환경 이야기는 뒷전입니다. 공약도 거의 안 보입니다.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속상합니다. 지금까지 주 기자의 1분이었습니다. 그땐 아주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이적입니다. 난 자